정용실의 뉴스프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티키타카라는 말 아십니까? 대화를 빨리빨리 꽤나 들을만하게 잘 주고받는다는 뜻으로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티키타카,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하게 될 때 참 돋보이게 되죠. 돌이켜보면 20대 국회 정말 못했던 게 바로 이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는 어떨까요? 자, 180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하면서 이 의석수면 여당이 못할 게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화 없이 독단으로 갈까 봐 걱정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지요. 정책을 제대로 밀고 나가라는 국민의 지지가 반대 여론도 야당도 또 소수당의 의견도 싹 다 밀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노선은 달라도 사안별로 짧고 또 생산적인 그런 대화가 되는 티키타카 정치, 자, 소통의 정치를 한번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네, 뉴스 브런치 금요일에는 두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뉴스픽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와 함께 주요 뉴스 논평 전해드리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만나는 시간 초대석에서는 발달 장애인인 동생과 함께 살게 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낸 어른이 되면이라는 다큐 영화 감독으로 이름을 알린 분이죠. 이번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정의당 장혜영 미래정치특위위원장 만나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생방송 혹시 놓치신 분들 유튜브 팟캐스트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KBS 콩,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희철님, 조혜숙님, 이지영님, 방산월님, 5336님, 최혜자님 들어오셨네요. 신정수님, 네, 박진호님, 박현주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는 도리엄슈님, 인생나그네, 이종범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자, 비가 온다는 지금 비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자, 오늘 아마 좀 하루 종일 좀 비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침부터 좀 날이 좀 어두워서요. 자, 뉴스픽은 어떤 내용들로 꾸며져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총선이 끝났지만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들이 있어서 4.15 총선 결과로 지금 지도부가 붕괴되다시피 한 미래통합당 앞으로 어떻게 될까, 누가 이끌게 될까, 또 누가 보수를 재편하려고 나서게 될까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거로 보면은 뭐 유승민계 홍준표 전 대표 또 구원투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혜원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미래통합당 이번 선거에서 그야말로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본인도 패하고 이후에 당대표 사퇴 의사를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죠. 최고위원 7명 중에 조경태 후보만 당선이 되고 나머지도 모두 낙선한 상태고요. 네. 보통 이제 대표가 사퇴하면 원내대표가 대행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원내대표를 맡았던 심재철 후보도 이번에 낙선이 되면서 그렇죠. 사실상 이것도 쉽지 않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에서 새 당대표를 선출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정말 이 비상한 시기를 이끌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외부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외부라고 하면 당 밖에 일단 나가 있는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죠. 예를 들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안철수계로 불리는 일부 인사들이 이번에 미래통합당으로 이미 당적을 옮긴 사례도 있었고 또 안철수 대표도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이렇게 그 당이 많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세력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미래통합당과 손을 잡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안 대표 측 인사들의 언론 발언을 보면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그런 의사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네. 보입니다.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있는데요. 어떤 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이번에 대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보면 당 수습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복당 의사를 이미 밝혔죠. 물론 네. 이제 복당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또 뭐 본인을 계속 대선 주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또 빨리 복당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유승민 의원도 지금 전 의원이죠.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른바 유승민계로 불렸던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네. 좀 당선이 되면서 당내 세력이 좀 구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당 내부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뭐 지도부를 새로 꾸리는 수준으로 안 되고 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발 정계 개편이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거론해 주시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또 뭐 그 누구도 그렇게 새롭지 않다 하는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 요구에 맞는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어떤 인물이 필요한 겁니까? 인물 얘기하시니까 무슨 난세를 극복하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딱 나타나면 좋겠지만 지금의 보수당의 분위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물들 또 이제는 좀 지나가야 되는 인물군이 아닌가. 일테면은 아까 안철수 대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에 430km 넘게 정말 힘들게 뛰면서 완주를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선전하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거를 치르는 리더십 자체가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대표가 이번까지 하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총선 관리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연구원장을 하던 양정철 원장이 이번에 어떤 말을 했냐. 180석 압승을 하고 난 다음에 총선 결과가 무섭고 두려워서 야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여당은 적어도 그간의 한 10년 후의 세월에서 각고의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차곡차곡 세력들을 쌓아넣으면서 힘든 시기에 희생을 할 줄 알거나 전략을 꾸밀 줄 알거나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들이 팀으로 뭉친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약간 뒤에서 한 발 물러나줘서 다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주는데 지금 보수의 모습은 어떠냐. 보수는 그냥 있던 사람들이 혁신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세대, 후진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마크롱을 우리가 길러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계속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혁신하고 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저는 인물보다는 보수의 뿌리부터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하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사람과 조직을 키워야지만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마디로 좀 비유하자면 보수의 재편은 얼굴도 중요하지만 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네. 얼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징성을 가진 인물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보여준다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국민들 마음에 그렇게 쏙 들 만한 인물군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는 특징이 반영이 돼 있어야 국민들이 환호하거든요. 네.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어떤 지역주의라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모습이라든가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줬던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수군에서는 그런 힘은 딱히 보이지 않고요. 제가 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방송 전에도 토론을 했었는데 여기서 뇌라는 것은 뭐냐.
과거 우리나라 보수는 두 가지를 기둥으로 사실 대통령을 탄생시켰는데요. 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보 보수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보냐 보수냐 민주당이냐 아니면 과거 새누리당이냐를 나눌 때 중첩되는 부분에서 그래도 나누는 부분이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에 상징적인 사진, 군복을 입은 모습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층으로 불립니다. 안보보수라는 측이 한쪽이 있었고요.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대표적인 시장보수 말 그대로 뭐 예, 그렇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좀 더 젊은 참모진을 많이 배치를 하면서 규제개혁을 강정이 중요했었고요. 예. 대표적으로 법인세 인하라든가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런 시장경제 중심 뭐 자본주의 중심 규제 타파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것만으로 보수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 같고요. 예. 예를 들면 진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가 대표적인 사례 타다. 이거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10대들이 툰베리 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수와 진보만으로도 나눌 수 있는 문제냐 이런 다양한 의제를 안고 가야 되는 게 보수의 과제인데 과거 같은 방식이 답습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 얼굴이 아니라 뇌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번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지금 네 번째 계속 참패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압승을 했다고 하지만 이 180석 이상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숫자입니다.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도 잘못하는 게 많다. 그렇지만은 야당에게 표를 주자니 마음이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표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30대, 40대라든가 중도층 유권자들. 그렇다면 정치는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보수당들이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따뜻함, 사람에 대한 이해, 소통, 공감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콘텐츠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보수의 가치부터 재정립하자. 그다음에 인물을 찾자.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야당 지도부 공백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추경 처리가 이러다 보면 좀 지연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인데요. 어떻게 되리라 예상을 하시는지요? 제가 지난번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입법 관련해서도 낙선한 측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국회의 마지막 임기까지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좀 해달라는 당부까지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추경도 사실 비슷합니다. 추경안이 정부에서 제출하는 것까지야 이제 곧 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안을 국회에서 심의해서 처리하려면 여야 간에 언제 만나서 어떻게 처리해서 언제까지는 이거 본회의를 열자라는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이 역할을 원내대표 단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당장 이번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예. 지도부 자체가 지금 준공백 상태가 되면서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 나오는 분석을 보면 지금 말 그대로 국난이다. 준전시 상황이다.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도 선거 과정에서 보면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워낙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또 이런 여론이 압박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아니, 뭐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나, 물론 미래한국당은 뭐 현충원 참배도 가고 나름의 행보를 합니다만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패의 패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무가 거의 정지된 것 같아요. 무슨 네. 회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변인 논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당의 문제입니다만 이런 민생의 문제라든가 추경의 문제는 같이 합의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20대 국회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는 빨리 나와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힘을 모아줘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20대 국회가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저희가 또 끝까지 봐야 되겠네요. 자, 근데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종부세 민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부세 부과 대상 지역
것들이 야당 또는 종부세법 개정을 내건 후보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관련 내용을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서울 수도권 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거의 휩쓸었습니다만 네. 유일하게 핑크색 종부세 벨트라고 하죠. 여기가 어디냐. 서울의 49곳 중에 8곳에서 이제 야당이 승리를 거뒀는데 네. 용산, 서초, 과불, 강남, 과불. 병 송파 갑을입니다. 어디냐 하면 소위 이제 부자 동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왜 종부세 벨트라고 얘기하냐면 정부에서 지난 3월에 종부세를 올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새롭게 편입된 가구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지난해보다 41.8%나 늘어난 그리고 이 중에 22만 가구가 바로 강남 3구 용산구에 쏠려 있어서 이번에는 이 종부세에 대한 이슈가 이 표를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송파 을에서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이날 승패를 종부세가 갈랐다. 왜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지 송파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탐욕스러운 잠재적 투기 세력인가 재산세와 보유세 부담 덮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약이요? 네, 공약이요. 그런데 네. 이게 미래통합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이 지역에서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후보들이.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정부의 공약, 정부의 어떤 노선과는 좀 배치가 되는 공약들을 여당 후보들이 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당장의 부동산 문제로 표가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종부세 문제의 논의 방향 어떻게 되리라 예상을 하시는지요, 두 분은? 저는 그 종부세 민심이라는 말 자체가 전국에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일부 나타난 네. 거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 중에 경기 고양정 서울 양천갑은 그렇죠. 예. 이거 뭐 수도권 3개 신도시 발표나고 뭐 난리가 났던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도 네. 여당 후보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종부세 민심이라는 것은 일단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왔던 이슈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은 지금 상황상 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뭐 주택 시장 자체가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진단이 그렇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영향이 있고요. 또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상황에서 굳이 이 강남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부세 여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입장을 완전히 바꿀까?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남 3구의 뭐 민심도 민심이지만 전국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 민주당이라든가 여권에서 굳이 종부세 관련해서 기존의 흐름을 바꿀 이유는 없다. 그런 움직임도 좀 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기존의 흐름이라는 거는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강한 정책을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두 지역은 이 종부세 강화에 해당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서울 용산,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여기는 종부세 해당이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표를 줬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강남의 표심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종부세라는 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네. 이때면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약속을 했습니다. 1주택자는 종부세를 좀 완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종부세라는 게 이제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에게 주는 건데 아마 실거래가는 아마 14억 정도 넘을 것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느냐 은퇴한 부부 은퇴하신 분들 중에 집 한 채가 달랑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이런 네. 분들은 세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많이 힘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강남만 그런 것 같지만 이게 조금 더 이제 부의 편중화가 되다 보면은 다른 지역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택 관련 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일부의 어떤 요구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전 국민 국민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종부세라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하나만 해온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종부세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투기과열지구를 뭐 핀셋으로 지정해서 어떤 규제를 가하겠다. 네. 대출 규제를 했다. 종합세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이 막 터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여당으로서는 그런 총체적인 면을 보고서 좀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뭐 어떤 교통 입지가 편리하고 학군이 좋은 곳에 누구나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진입하는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테면 기존의 대출 규제라는 게 왜 이제 불만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냐. 돈이 없는 사람, 현금이 부족한 사람은 대출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곳이 있는데 대출을 많이 이제 엄하게 묶어버리면 기존의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결국에는 아파트도 찝찝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종부세 대상자가 국민의 몇 퍼센트인지는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많진 않죠. 그렇죠. 목소리가 예. 강하게 나오는 것과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조금 다르거든요.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일 경우에는 저는 그런 주장을 강할 수 있는데 총체적으로 국정운영을 끌고 나가야 되는 여당. 특히 2020년 어떤 대선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정당이라를 보여줘야 되는 민주당 상황에서는 이 카드를 쓸 확률은 저는 매우 적다고 봅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총선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그, 이번 총선에서 신생 소수 정당인 여성의 당, 저희가 잠시 보도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20만 표를 받았어요. 원내 진입은 못하게 되는 거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다 하는 그런 평가도 있던데요.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여성의 당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의제 정당을 표방한 당입니다. 여성의제가 뭘까? 물론 이제 정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예를 들면은 핵심 정책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폭력 방지, 성별 임금 격차 이런 식으로 모든 의제를 여기에 맞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득표율을 보면 0.74% 있는데요. 네. 전체 정당 중 10위입니다. 10위. 예. 그래서 원내 진입을 하려면 득표율 3%를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못 미쳤지만 이 정당이 만들어진 지 40일 만에 총선을 치는 것 치고는. 아, 40일 만에. 예, 그래서 예. 선전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여성의 당의 득표율도 좀 유심히 봤지만 유심히 본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당원일까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봤는데요. 예.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 자체가 거의 SNS. 요즘 젊은 층이 많이 쓰죠. SNS를 활용했다고 하고요. 만 명 정도. 젊은 층이 많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만 명 정도인데 당원의 78%가 10대에서 2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들이라든가 젊은이들이 그래도 여성의 당에 관심이 많다. 또는 이런 점을 보여준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당 홍보 문구나 뭐 당내 일부에서 또 트랜스젠더 배제 기류 이거에 대한 비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성정당하고 차별화된 의제가 있는 것 같고 창당부터 선거 과정까지의 모든 과정들 눈여겨볼 만했다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만 표를 얻은 여성의 당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들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그 준연동형 비례제로 바뀌면서 비례투표 용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정당들이 사실은 우후죽순 한 35개 이상 만들어졌죠. 네. 네. 그런데 그중에 이 여성의 당은 만든 지 창당한 지 한 달 만에 당원을 1만 명을 모았고 20만 표 이상을 가져갔다. 네. 이거는 좀 획기적인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3%라는 게 사실 만만한 선이 아닙니다. 아니군요. 이게 쉽게 될 것 같지만 이 3%의 벽을 넘는다는 게 신생 정당으로서는 굉장한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다 이렇게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편에서는 합니다만 또 이제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쓴소리 한마디를 드리자면 이 여성의 당에서 이제 저번에 그 어떤 기부금을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네. 약간 좀 여론의 문매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님 애플 망빙 더 먹게 1억만 기부하세요. 이런 광고를 해서 문매를 맞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여성들이 소비의 주체로서 많은 부분의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해서 여성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아직 아마추어 정당 이기 때문에 초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논쟁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이런 걸 했다고 보는데 많은 당원들이 10대 20대이기 때문에 이 또한 네. 시행착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 정당을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이게 시행착오로 보는 분들도 있고 너무 좀 여성 혐오를 자극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정당이니까
표현에 있어서 좀 여론과 조금 동떨어진 표현을 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겠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것이 뭐냐면 사실 많은 정당에서 훌륭한 여성 의원들이 많은데 어떤 당론이라든가 특히 선거 국면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여성 의원들이 같은 당의 의원이라든가 후보를 비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기성 정치권에 들어가 있는 여성 정치인들에게도 좀 자극이 되고 또 나는 정당은 별로지만 저 정당에서 한번 이런 의제는 다뤄보고 싶다라는 또 다른 유권자를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또 요인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당에서 저는 이런 의제를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좀 더 늘려달라든지 어떤 생활 밀착형 의제들을 더 얘기했으면 좋겠고 사실 정당을 운영하고 조직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부터 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하나 걸음마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명심해야 될 것은 쉬운 길은 없다. 날로 갈 수는 없다.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을 해야만이 존재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은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한 주가 지났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